올여름 폭염 사람들한테도 힘들었지만 동물들, 식물들한테도 가혹했습니다. 전보다 덜 자라고 덜 잡혀서 결국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과일,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한 달 전에는 4만 2천 원이면 샀었는데 이제는 7만 원 가까이 내야 될 지경입니다.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추석 준비할 때까지 안정이 될지 걱정입니다. 곽성은 기자입니다.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충남 논산의 고구마 밭입니다. 잎사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. 파도 말라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. 밭에 물기가 없다 보니 가을 배추 등 후속 작물은 심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 다음 주 정도는 다 말라가지고 캐지도 못한 상황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. 농산물 작황에 저조하다 보니 밥상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선 배추 한 포기가 4,500원, 무 한 개는 3,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습니다. 시금치는 250g 한 단 가격이 8,000원에 육박하는데 그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. 수박값은 1년 만에 30% 이상 급등해 27,000원을 넘어섰고 참외도 18%나 비싸졌습니다. 작년에 수박 5통 먹었는데 올해는 뭐 3통으로 여름을 날 것 같아. 안 사죠. 너무 비싸니까.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 출하량이 줄면서 수산물 값도 고공행진입니다. 고등어는 작년보다 40%, 갈치와 오징어는 30%씩 가격이 뛰었습니다. 어획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. 폭염으로 인해 양식업도 상당히 피해를 얻어서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폭염은 이달 말까지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SBS 박상은입니다.